예,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이 호출하는 좀 색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의 유연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좀 난이도가 있는 테크닉으로 가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펑크 괄호 열고 괄호를 닫으면, 자, 펑크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객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온전하게 얘기하기 힘들 건데요. 나중에 차차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객체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객체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성에,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속성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property라고 합니다. 그 속성에, 함수가 들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함수, 펑크라는 이름의 함수는 객체이기 때문에 저 함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메소드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내장된 메소드, 내장된 객체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차로 알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펑크란 이름의 함수를 정의를 자, 펑크란 이름의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펑크라고 하는 이 함수 점 그리고 apply 또는 점 call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정의한 이 펑크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죠. 자, 우선 여기 있는 예제처럼 제가 function sum aij1 aij2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고요. return 값으로 aij1 더하기 aij2를 이렇게 갖는 return 값을 저렇게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저 함수를 호출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죠. 그러면 얘의 return 값이 이렇게 3이 된다는 것이고, 제가 4를 하면 6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것을 호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자, sum이라고 적고요. 이 sum은 함수죠. 함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냐면, 자, 점을 했을 때 나오는 이것들이 다 함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나 또는 프로퍼티들인데요. 이것을 크롬 개발자 도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도움말 기능입니다. 자, 이 중에 리스트를 한번 쭉 보면 그 중에 appl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cal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두 가지는 같은 취지이지만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apply만 살펴봅니다. 자, apply를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자, apply가 함수다 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는 이 apply는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 객체에 담겨 있는 메소드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에 대괄호 native code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apply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코드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장된 코드인 경우에는 네이티브 코드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pply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제가 호출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인자는 너를 넣고요. 두 번째 인자로 제가 배열을 1, 2 이렇게 해서 주고 엔터를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6이 됐습니다. 자, 이것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이 sum 1, 2를 한 것과 sum에 apply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자, 썸의 첫 번째 인자는 이 배열의 첫 번째 값. 자, 두 번째 인자는 이 배열의 두 번째 값을 배열로 패키징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시키면 3이 됩니다. 그리고 sum 4와 2를 한 결과와 자, 이것의 결과가 같죠? 그것은 이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배열의 예, 첫 번째 값은 바로 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값은 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apply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지만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갖고 있는 메소드인 apply, 이거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려도 뭐 괜찮아요. 예, 이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원래 오리지널 함수의 인자를 배열의 순서대로 값을 담는 겁니다. 1, 2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첫 번째 null이 뭐죠? 비어있는 값이죠? 자, 이 첫 번째 null을 현재 저는 비워놨는데 만약에 이렇게 호출한다면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코드 쓰는 거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쓰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있는 apply의 첫 번째 인자로 여러분이 null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 쓰라고 이 메소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일단은 시간이 애매하게 흘러서 여기서 일단 멈추고 다음 동영상에서 apply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